자, 국내 정치 소식으로 이어갑니다.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암컷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대표 직권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. 당안팎 여론이 워낙 안 좋아지다 보니 취임 후 첫 결단을 내린 건데 이 정작 당사자인 최 전 의원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. 최수현 기자입니다.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암컷 발언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비상징계를 내렸습니다. 어제 최 전 의원을 향한 구두 경고 메시지를 낸 데 이어 오늘 바로 당대표 직권으로 징계를 결론낸 겁니다. 경각심에 대한 기강의 해이함이라든가 발언의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이 당의 부담이고 당의 위기가 되는 거고 이게 느슨함에 대한 거 아니냐.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. 뭐 이런 의견들을 당대표께서 얘기하셨고. 그러면서 당내 부적절한 언행들에 대해 이번 징계가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주된 지지층인 여성표 이탈 조짐이 보이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.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먼저 최 전 의원 징계를 안건으로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. 최강욱 전 의원은 오늘 참석하기로 한 토론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. 아침에 다시 한번 전화 통화를 시도해 보니까 휴대폰이 꺼져 있었습니다. 암컷 발언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민영배 의원도 말을 아꼈습니다. 뭐 비상징계가 이재명 대표 이름으로 나온 건데 드릴 말씀이 없다니까 왜 이러세요? 드릴 말씀이 없다고. 최 의원은 발언 논란에 대한 사과도 징계에 대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. 국민의힘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최 전 의원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습니다. 최은혜 뉴스 최순입니다.